민주당이 법무장관에게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보고서 전문과 수사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관련 의혹을 파헤쳐온 언론에게 국민의 적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방부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습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로 예정된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특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정하는 발표를 하자 민주당이 바빠졌습니다. 의회에서 보고서 공개 결의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법무장관에게 수사 보고서 전문과 수사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뮬러 특검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수사 보고서 전문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6개 상임위원장들은 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에 대한 뮬러 수사 결과 보고서 4분을 4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또 22개월간 진행된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기초 수사 자료도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4페이지 분량의 특검 수사 요약본만으로는 의회가 정부의 동등한 부서로서 비판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뮬러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지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뮬러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뮬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의 상원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장은 러시아 뮬러 특검 수사가 초기에 어떻게 잘못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관련 의혹을 파헤쳐온 언론을 겨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주류 언론들을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러시아와 자신의 공모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언론들을 향해 국민의 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주류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짜이고 오염됐다는 경멸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공모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와의 공모 관계를 밀어붙였다며 그들이 진정한 국민의 적이고 실질적인 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백악관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러시아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뮬러 특검은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그 어떤 공모나 방해 행위도 찾지 못했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는 2년 동안의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없다며 언론이 미국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들린 웨스터하우스 백악관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 미국의 납세자들은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최대 10억 달러의 예산 전용을 승인했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련 예산은 애리조나 유마와 엘파소 구간을 따라 길이 57마일, 높이 5.4m의 보행자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의 건설과 보수, 조명을 설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너헨 국방장관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는 육군 공병단이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절감이 가능한 20쪽에 달하는 대상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목록은 전 세계에 걸쳐 129억 달러에 달하는 수백 개의 국방부 사업들로 이들 중에는 한국의 군산미 공군기지의 드론 격납고 건설 사업과 성남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캠프의 지휘통제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권을 침범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셰너인 장관 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가 정치적 간섭을 용인하고 군이 직면한 문제보다 좋아하는 사업을 우선시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락사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뉴저지 주의회 표결 결과가 주목됐던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어 뉴저지는 전국에서 8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어제 안락사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각각 가결시켰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법안 통과 직후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안락사 허용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후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통과된 안락사 법안은 병이 깊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의료진 2명 이상이 판단할 경우 환자가 치사량의 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존 확률이 거의 없는 환자에 한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생명 연장 의료 행위 중단을 의미하지만 안락사는 환자의 몸에 약물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할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고 2018년부터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총력을 기울여온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져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로 예정된 뉴저지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표결이 주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해 무산됐습니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의장은 전체 주 상원의원 40명 중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표결을 취소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찬성표 21표를 확보하는 대로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총력을 기울여온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으로 주 상원의원 중 민주당 의석은 과반 이상인 26명이지만 17에서 18명만이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본선거를 의식해 선거 전까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표결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필 머피 주지사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추가 세수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제동이 걸리면서 당장 예산안 등과 관련해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추진 중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21세 이상에게 1온스까지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을 허가하고 마리화나 1온스당 $42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전체 시장에서 한인 구매력이 소수계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80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 테리 경영대학이 최근 발표한 다문화권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구매력은 지난해 기준 810억 달러로 아시아계 전체 구매력의 8%를 차지했습니다. 한인은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5번째였지만 구매력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구매력은 총 1조 달러로 2000년에 비해 267%나 증가하며 소수계 다문화권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아시아계 구매력은 터키 국내 총 생산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아시아계 출신 국가별 구매력은 인도계가 2830억 달러,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만 출신을 제외한 중국계는 2330억 달러, 23%로 2위, 필리핀계는 1460억 달러, 14.4%, 한인 810억 달러, 8%, 베트남계 730억 달러, 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구매력이 소수계 중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인 이유는 이민자 증가, 고학력, 기업가 정신, 도시 거주자 증가로 꼽혔습니다. 한편 소수계 중 라틴계 구매력은 1조 5천억 달러로 가장 컸습니다.
라틴계는 미국인 6명 중 1명으로 2000년 이후 구매력이 212%나 증가했으며 라틴계에서 멕시코계 구매력은 8,810억 달러로 57%를 차지했습니다. 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ASQ 한인금연센터가 전 미주 지역에 1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SQ 한인금연센터는 미 전역에서 전화 상담을 해오는 흡연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금연센터는 흡연자와 가족에게 한국어와 중국어 등 영어보다 모국어를 더 편하게 구사하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흡연자에게 연방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금연 보조 약품인 니코틴 패치 2주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 연구소장 슈옹주 박사는 UC샌디에고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금연센터에 전화한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률이 혼자 금연한 이들에 비해 두 배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슈옹주 박사는 한인금연센터의 도움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례를 센터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1993년 아시안 흡연자를 대상으로 무료 금연 전화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한인금연센터는 2012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기금을 받으면서 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최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하철 연착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지연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회 코리 존슨 의장이 뉴욕시 대중교통 운행 지연과 관련해 뉴욕 시민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는 지하철 탑승 시 일주일에 최소 몇 차례 운행 지연이 있었다고 했으며 27%는 매일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달 초 첫 연례 연설에서 MTA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정부가 아닌 시정부의 관할을 주장했고 시장이 대중교통 최고 관리자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보였고 앤드루 쿠모 주지사는 만약 시정부가 MTA 운영을 원한다면 주정부 예산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서비스 만족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7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2009년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인기를 끌고 있는 맨하탄 지역이 임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주택 렌트와 생활비 등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탄의 생활 물가가 미 전국 평균과의 격차는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가 발표한 2019 미국 주요 도시별 생활비 지수에 따르면 맨하탄에서 주택 렌트를 제외한 1인 생활비가 최소 1,248달러 42센트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4,587달러 51센트가 소요돼 생활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하탄 중심지의 원베드룸 월 평균 렌트의 경우 3,122달러로 전국 평균 가격 1,264달러보다 무려 1,858달러가 많았고 주변 지역의 월 평균 렌트도 2,003달러로 전국 평균 가격인 992달러보다 1,011달러가 많았습니다. 이 밖에 맨하탄의 영화 관람료는 16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4달러가 높았으며 생맥주 한 잔 가격도 7달러로 4달러인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담배 가격은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했으며 갤런당 휘발유와 우유 가격도 전국 평균보다 웃돌았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맨하탄에 이어 하와이주의 호놀룰루가 생활비가 비싼 도시 2위로 조사됐으며 워싱턴 DC가 3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4위, 브루클린이 5위 등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2020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주말 LA에서 대중 집회를 열어 1만 2천여 명이 운집하는 등 샌더스 열풍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였는데요. 특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샌더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면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So what this campaign is about
is winning the Democratic nomination. It is about defeating Donald Trump, the most dangerous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But it is also about transforming our government and our economy and creating a system that works for all of us, not just the 1%. 나 아닌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3년 만에 민주당 대선 결선에 재도전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건강보험과 공립대학 무료 교육,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 등 진보적 핵심 선거 공약은 젊은 층을 선거에 참여하게 만드는 주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대부분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젊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6 예비선거 당시엔 샌더스 의원은 30세 이하 표를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얻은 바 있습니다. Students, they have the time to listen and see that this man is talking about what should represent the people. And the thing about him making college loans and student debt, like trying to help that, is really helpful to me as a student. And it's something that I like worry about in the future because I want to pursue a higher education. 특히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20 대선에서 전국 유권자 가운데 밀레니얼과 Z세대 등 젊은 층의 투표율이 3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젊은 층의 투표율 상승이 대선 후보들의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Four years ago, all the young people that supported Bernie, they were younger people who wanted to vote for him, who couldn't. I think examples like the students from Parkland, the survivors, who stood up and led marches all across the country, that shows how much energy young people have, and they're standing up for their rights.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예비선거는 내년 3월 3일, 대선은 내년 11월 3일에 열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젊은 층의 영향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샌더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3달러 55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3달러 51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주일 전보다 19센트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토렌스 정유공장의 유지 보수와 필립스 66 칼슨 정유소의 일부 셧다운 등으로 인해 석유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가솔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어제 33대 회장 선거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조 원훈 이사장이 사실상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심사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조 이사장은 신임 회장으로 확정됩니다. 뉴욕 한인 상록회는 지난달 이홍재 회장 대행이 돌연 사퇴하고 회장 대행 체제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의 중국계 기사 루 우 씨가 23일 퀸즈 글렌데일에 주차돼 있던 현대 소나타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택시 운전기사가 자살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벌써 9번째입니다. 경찰은 우 씨가 사망 직전 친척들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미루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 씨가 생활고에 시달렸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의 항공업체인 블레이드는 JFK 국제공항과 맨하탄 양 방향을 오가는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드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편도 요금 195달러인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5분 안에 JFK 공항과 맨하탄에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레이드는 5년 안으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요금도 70달러에서 90달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케어 가입 축소 폐기 움직임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가을부터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합니다.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의 공개 가입 기간은 6주이지만 앞으로 뉴저지주 내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유지되고 있어 미 가입 시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영상 9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